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요, 어느 의원이 독도 이변 합의서를 잊지 않냐 이런 얘기를 슥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아, 운영위원회 어제 보셨어요, 여러분? 와, 아주 대단하대요. 대통령실에 있으신 분들, 안보실장, 뭐, 비서실장, 또 누굽니까? 안보실 1차장. 아주 딱, 우리는 말이야, 권력을 갖고 있어. 우리는 군대와 경찰과 검찰을 장악하고 있어. 니네 민주당 의원들 뭐 여기서 떠들어 봐야 니네들 우리가 비리, 부정부패 또 조작해갖고 집어넣으면 끝이야. 양문석 의원도 그냥 그 누굽니까? 신원식 안보실장? 신원식 안보실장이요. 국방부 장관 할 때하고 대통령실 안보실장 할 때하고 폼이 달라졌어요. 그거는 뭐냐. 국가안보상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네, 그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이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잘났더라고요. 양문석 의원이 화가 나왔고 흥분한 것도 있었는데 그 외에도 아주 이들이 지네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천년만년 갈줄 아는 모양이죠. 뭐 계엄령이라도 내리고 그렇게 해서 정권 재창출할 거라고 확신하는 확신범들 같습니다. 아, 보다가 아주 기분 나빴는데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네. 독도 이면 합의선이냐? 근데 이걸 떠올려보면 우리가 지난 7월 달에 신원식 장관하고 일본의 국방상하고 그리고 미국 관련자하고 같이 한미일 안보 협력 각서를 쓴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비밀 각서예요. 이거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개하면 거기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본이 지금 네 가지의 관철 사항을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관철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강제징용 문제죠. 그거 관철했죠. 윤석열 일본 날라가갖고 대법원, 한국 대법원의 판결도 부정하는 한국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나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위안부 문제입니다. 아, 이것도 뭐 조용하잖아요, 그냥. 네, 별 얘기가 없습니다. 그것도 해결했습니다. 이건 박근혜 때 해결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지금 8차까지 방류했다 그러는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 세금 예산 갖고서 홍보까지 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세 가지 딱 해결했습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아시는 분 채팅방에 올려주십시오. 네 가지인데 강제징용, 위안부, 그다음에 후쿠시마. 또 하나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독도입니다. 네. 기시다 총리는 이제 9월 초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더 높은 단계로 한일 관계가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쯤 가서 독도 문제를 마지막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않느냐. 그 마지막 임무가 부여된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 한일 군사동맹. 으로 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도죠. 독도는 일본 입장에 봤을 때 아주 전략적 요충지죠. 동해를 지배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독도를 손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패권 국가로서 과거의 전범 국가로서의 과거의 천황 국가로서의 영예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도를 꼭 손에 넣어야 되는데 잘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윤석열이 되어버렸습니다. 되어 버린 건지 일본이 대선 때 도와줬는지 뭐 대선 때 자금을 대줬다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네. 이현주 의원이 한번 그런 얘기 했었죠. 아, 독도에 이면 합의설이 있나? 카스라테프트 조약 같은. 그럼 저도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서 지금 일본에 네 가지 관철 사항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은 게 독도라는 거고요. 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독도 지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국역에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습니다. 전쟁 기념관에도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습니다. 영토 분쟁 진행 지역이라고 신원식이가 국방부 장관 할때군 장병의 정신교육 교재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문제가 되니까 뺐습니다. 외교부 자료에는, 외교부 사이트에는 독도가 제외
공간으로 표시됐습니다. 제외 공간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다른 국가의 땅이죠. 네, 대단합니다. 행안부의 민방위 교육 영상에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기한 지도가 나왔고 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다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게 다 실수인가요? 누군가 기획하고 하나하나 간도 던져보고 맛도 보고 KBS에서 김이가요가 8월 15일 광복절에 0시에 연주된 게 그게 KBS 잘못입니까? KBS PD가 잘못한 거예요? 네, 하나하나 무슨 군사작전 펼치듯이 하나하나 독도 지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가 뭘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독도 방어훈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다 기획되고 계획된 거 아니냐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독도 지우기 문제를 진상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종찬 회장이 밀정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제시대의 밀정,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송병준입니다. 일진의 회장 송병준. 나라 팔아먹은 사람. 친일 매국노 1호. 창씨개명 제일 처음 한 1호 송병준. 네. 일본에서 파견된 밀정입니다. 이 사람은 1904년도에 러일전쟁 이후에 일본에서 들어와서 일진회를 이용구라는 사람과 같이 조직을 해서 한일합방을 주장하고 또 일본 보호국을 자청하는 선언서도 냈습니다. 한일합방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죠. 이 사람이야말로 정확하게 일본 밀정인 것입니다. 이 대단히 일본에서 신뢰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1925년 갑자기 이 사람은 사망합니다. 그동안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일본의 황제가 일왕이 애도를 표시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서 이 송병준을 참배했다 그럽니다. 네. 실제로 어느 정도의 권력이 있었냐면 송병준이가 이완영 총리 대신을 일본에 천거해서 이완영이가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기는 내무 대신했죠. 네. 실질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래서 이러한 송병준이를 후세의 역사가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노예, 외인 창기다. 나라를 망하게 한 도적, 망국적이다. 나라를 팔아먹은 망국대부다라고 불렀습니다. 외인 창기, 망국적, 망국대부. 또 송병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부귀영화를 물론 누렸죠. 병탄 이후에 중추원 고문을 했지만 전국에 송병준 땅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토지도 강탈한 것이죠. 재산을 강탈하고. 그래서 이 1925년에 송병준이 사망한 이후에 아들 송중원도 일본에 자기를 받습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땅이 많았으면 해방 이후에 2000년인가요? 그때 후손들이 송병준의 땅이 이제 나중에 국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다음에 너무너무 일본 앞잡이였기 때문에 그 토지를 다 환수하는데 그 토지 반환 수송을 낼 정도였습니다. 전국의 토지에 지나가다가 뭐 던지면 송병준 땅이다 그런 말이 돌아올 정도였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왜 하느냐.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밀정은 뭐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이겁니다. 부입니다. 지금도 밀정 노릇한 놈들이 있다면 분명히 이거를 받아먹고 이권을 챙기거나 블랙머니를 취할 것입니다. 이건 역사의 법칙인 것이죠. 나라를 팔아먹은 놈들.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갖고 합니다. 거기에는 권력도 있지만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역사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나라가 일본 제국한테 넘어가던 그 시국과 지금이 너무 유사하다. 그래서 이종찬 회장도 이런 얘기를 했고 광복회 회장도 밀정이 대통령실에 우글우글 거린다라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 제2의 송병준일까요? 여러분 알아맞혀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채팅방에 누가 제2의 송병준 역할을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짐작해 봅시다. 추정해 봅시다. 그게 참 어려워요. 왜? 밀정은 내가 밀정이라고 얘기 안 하기 때문에. 나중에나 밝혀지기 때문에. 스파이가, 나 스파입니다. 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간첩이나 간첩이다. 얘기 안 합니다. 감옥에 가둬놓고서 너 그걸 밝혀내기 전에는 자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밀정은 오랫동안, 송병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일본에서 길을 들였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딱 들어와서, 대한민국, 대한제국의 정부의 핵심을 장악합니다. 자,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섬이하 의원이라는 사람이 김태호 차장한테 당신 밀정이라고 부르는데 맞죠? 제가 오늘 김태호 차장을 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태호가 난 밀정 아니야! 딱 얘기했습니다. 밀정 아니길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김태우 차장이 진짜 밀정인지 아닌지 자기 밀정이 아니라고 하니까 믿읍시다. 밀정 아니라고. 한번 제가 자료를 뒤져봤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 논문 그 부친도 대검 중앙인가 중앙수사 검사 출신인데요.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입니다. 아니면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야. 왜 일본의 외교 안보 정책을 전공했어? 그럼 일본으로 가지. 왜 한국에 와서 대통령실에 지금 핵심 요직에 앉아 있나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문제입니다. 김태현은 그다음에 서강대학이고 대학에서 재직하면서 한반도 유사시의 자위대 지원 역할 이런 논문을 다수 썼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때부터 말이죠. 이 40대 젊었을 때부터. 민주동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연구한 사람입니다. 2009년도에 차세대 지도자상을 받았는데, 어디서 받았냐? 일본의 나카소네 총리가 세운 세계평화연구소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야. 한국의 뭐 백범 김구재단 이런 데서 받은 게 아니에요. 일본의 세계평화연구소라는 일본 재단으로부터 당신 김태호는 차세대 지도자야. 아주 영광스러운 상을 받았습니다. 김태호가. 그리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7월 지소미아 체결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가 이게 밀실 협약, 이명박 때죠. 이게 드러나면서 사퇴합니다.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김태호가 대통령실에서 나간 다음에 이명박이 정신 차린 모양이에요. 독도도 방문하고 막 그래요. 자유로워진 거죠. 뭔가 좀 이게 좀 얼개가 여러분 잡혀지지 않습니까? 왜그 사람이 이명박 시대에 대통령실에 갔는지. 자, 그 다음에 2015년도에 8월 3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국과 일본이 서로 협력해서 얻을 혜택이라는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일본이 사과해도 과연 한국인들이 이를 마지막 사과로 받아들일까? 최근에 얘기한 뭡니까? 중요한 일본의 마음, 중일마가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4개월 뒤에 2015년 12월 박근혜가 한일 위안부 협정에 서명합니다. 뭐좀한건 했어요. 2017년 9월 3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을 주장합니다. 이건 일본 자위대가 북한에 공격이 있을 때 상륙하는 겁니다. 과거에 1894년도에 청일전쟁을 핑계 삼아서 강화도에 들어와서 인천 앞바다에 상륙해서 경복궁을 점령하죠. 남산에다가 외병 포병 부대를 설치합니다. 이들이 이게 한일 군수지원 협정입니다. 이건 체결하지 못했죠. 아직 지소미아만 하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 임명됩니다.
그 전에 이 비밀 유권 유출권으로 해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를 받죠. 근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안보실 1차장에 김태호를 임명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왜 임명했을까요? 김태호가 밀정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또 밀정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김태호 차장은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윤석열이가 일본에 방문했을 때 강제징용, 그거에 대한 배상 문제는 한일간에 한국 기업하고 해결해야 된다. 한국의 대법원 판례도 뒤집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때 위안부 문제, 이번에는 강제징용 문제, 일본이 바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 오히려 정부에서 홍보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윤석열 정권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하죠. 세 건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 네. 독도죠. 뭐 김태우가 했다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권력 핵심부에 있으니까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도 안보실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뉴스 코멘터리 송병준과 김태호를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어제 국회 운영위에서 나왔던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이 얘기는 간단하게 좀 제가 해야 될것 같아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거 언론에서 워낙 많이 보도해요. 우리 입장에 봤을 땐 별거 아닌데, 영향력도 별로 없고, 영향 가치도 없는데, 뭐 중앙일보니 사방 언론에서 김부겸 전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마구 써댑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이재명 대표 일기 때그 누굽니까? 그 사람들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사람들 언론에서 한마디만 하면 어디 뭐 뉴스쇼니 뭐 나가서 한마디 떠들면 언론에서 써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부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85% 득표율로 연임한 것에 대해서 크게 국민적 감동을 주지 못했다. 김부겸 전 총리 뭐 감동 안 받아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당원들이 결정한 거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해설은 안 하겠습니다.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다 강성 지지층이에요. 다 개딸들입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이런 발언. 이거를 웬만한 언론에서 다 받았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의 김부겸 부총리가 전 총리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 김부겸 전 총리를 따르는 국회의원이라도 있습니까? 김부겸 계보가 있습니까? 당원들이 지지합니까? 하여튼 그때 써댑니다. 또 박강원, 여러분 익숙한 이름이죠. 박용진, 강병원 다 익숙한 이름입니다. 신동근, 윤영찬, 김철민 등이 공천에서 낙선한, 경선에서 탈락한 사람들이죠. 초일회라는 걸 조직했다고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자문위원장에 전해철 전 위원장 임명한 것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전병헌 등 새로운 미래 지도부 50여 명이 오늘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양산에 방문합니다. 이낙연 자신은 정계 은퇴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런 뉴스가 새로운 미래가 양산 가는 게뭐 대단한 일이에요? 새로운 미래가 의석수가 세종에서 운 좋게 됐잖아요. 김종민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던데. 별로 중요한 뉴스도 아닌데 이렇게 써댑니다. 이재명 대표의 10월 선거법 성공. 그럼 이재명은 끝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민주당 분열하면 안 된다. 총구를 밖으로 돌려야 된다. 단일 대우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공작을 펴는 거죠. 이들은 자기네들이 움직임은 언론에서 쓴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흘리겠죠.
또 언론사 데스크들하고 친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대중에 입각해서 정치하지 않고 정치 엘리트주의끼리 개복끼리 뭉쳐서 밥 먹고 술 먹고 골프 치고 하면서 정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 다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별 볼일 없습니다. 왜? 민주당은 이미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과정으로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고 우리가 정치를 입김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 얼마나 국회에서 열심히 싸웁니까?